챗GPT 미국 로스쿨 MBA 시험도 붙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. 합격을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뭐 시험도 합격했다, 뭐 몇 학점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약간 다른 결의 또 뉴스를 보여드리면 AI가 연애도 대신 해드립니다.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인데 이성을 대신 꼬셔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. 사실은 아마 챗GPT는 API를 현재 제공하진 않아서 GPT3를 말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성을 꼬셔주는 서비스까지도 나왔다. 그 어렵다는 여자들의 마음이 오를 좋아한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됐나봐요. 네, 또 새로운 분야로 쓰이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 네, GPT로 백엔드를 만드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. 웹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론트엔드를 만들고 백엔드를 뭐 노드.js, 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서버를 만들잖아요.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. LLM이 Large Language 모델인데 이제 GPT 같은 큰 언어 모델을 의미하는데요. 프론트엔드 화면만 만들면 백엔드 통신은 언어 모델, 큰 대규모 언어 모델만 있으면 백엔드를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어떤 작품을 내셨는데 이게 해커톤에 1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백엔드라는 개념이 막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. 프론트엔드에서 그냥 API 호출을 하되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API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API 콜을 하면 언어 모델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적절한 응답을 마치 API를 만든 것처럼 돌려준다는 거죠. 그리고 데이터 뭐 이걸 저장해줘라고 보내면 랭귀지 모델이 기억도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도 DB 없이도 다 저장해주고 네,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소식이긴 했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이제 추가 투자를 확정해서 그때 한 10조 원 정도 맞습니다. 뭐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아예 확정하고 오픈 AI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애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애저에 가입해서 들어가 봤는데요. 애저에 오픈 AI 서비스가 애저에 들어왔습니다. GPT나 뭐 달리나 이런 거를 애저 클라우드 통해서 쓸 수 있도록 네,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당장 이용할 수는 없고 뭐 사전 신청 폼이 있는데 그걸 다 채워야지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점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사실 오픈 AI가 사명이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AI인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이제 클로즈드 AI가 아니냐.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CPU 엄청 써야 되는데 그런 거가 돈 없이는 안 돌아가잖아요. 그거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MS는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. ChatGPT 사용자에게 프로 액세스 권한을 일부 유저들한테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. 공식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제 월 42달러를 쓰면 이제 지금은 ChatGPT 들어가면은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속도도 조금 이제 많이 사용할수록 좀 느린데 프로 버전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힘 없이 쓸 수 있다고 해요.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이거를 정말 42달러를 내고 쓰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? 특별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0%는 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지금 ChatGPT 이용자 수가 하루 이용자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월로 하면 더 많을 거잖아요. 그러면 아주 최소로 잡아서 월 요금을 이제 천만 명의 반만 내도 500만 명이 이거를 다 결제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죠. MS의 미래가 밝다. 당연히 구글에서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죠. 그래서 구글에서 뭘 하고 있냐? 이제 챗GPT를 잡으려고 대항마를 출시했습니다. 페로우라는 이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좀 나고 있는데요. 5월에 보면은 구글 IO라고 구글에서 항상 좀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AI 제품 20개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사실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은 구글에서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논문은 많이 냈는데 이거를 실제 제품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왜냐면 AI가 막 뭐 편향된 정보나 뭐 이런 걸 계속 쏟아낼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가 MS를 보고 코드 레드를 발동시키고 이건 안 되겠다. 이거는 계속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. 시기상조라 생각했지만 요즘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이제 앞으로 AI를 중요 영역으로 삼고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겠다. 과연 구글이 챗GPT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그래도 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게 워낙 그 데이터가 많고 뛰어난 성과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스페로우만 제대로 만들어서 잘 공개한다면 확실히 좀 비등비등하게 견줄 수 있지 않을까 네,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전문가의 27%가 업무 관련 AI 도구를 현재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. 나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추상적인 AI가 아니라 이제 진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가 된 것입니다.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 발달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할 건 뭔가 사람들은 결국 다 일자리를 잃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성 AI로 사라질 직업들을 보자면 화가 및 조각가도 달리나 미드저니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저런 걸 보니까 충격적인 게 다 좀 예술적인 영역들이잖아요. 그림을 맞습니다. 그린다든지 예술과 그 창의성의 영역인데 맞습니다. 그런 게 대체된다고 하니까 완전 단순 노동도 아니고 이런 창의적인 직업까지도 많이 대체가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AI 대필 멈춰하고 미국 뉴욕에서는 챗GPT를 차단했다. 과학 투명성 위협하는 챗GPT
새 지침으로 챗GPT는 쓰지 마라 뭐 이런 지침도 나오고 있고,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쓰는 것을 좀 경계하고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일부가 생기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. 끼 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자동차가 생기고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제정이 됐는데요,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km 이상으로 이미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시속 6.4km를 넘으면 안 된다. 와... 그리고 마차 뒤에서 달려야 된다. 네, 이런 규제가 있었습니다. 약간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 자동차라는 새로운 게 탄생했음에도 그걸 어떻게든 막고 금지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잘못된 교통법이다라고 유명한데요. 이런 거를 보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지금은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있고 뭐 학생들의 학습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금지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할 텐데, 결국에는 이게 퍼져서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서 이걸 막는다고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커뮤니티에도 제가 AI 관련 소식을 올리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머리 싸매고 고민한 것보다 AI가 잘하잖아요.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? AI한테 다 밀리니까?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,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도 발명이 되고 나서 자동차가 인간보다 너무 빠르잖아요. 자동차를 달리기로 이겨야지라는 생각은 멍청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. 이 AI보다 더 뛰어날 생각을 하기보다는 AI의 뇌가 인간의 뇌보다 이제 뛰어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. AI가 나보다 뭐 미술을 잘해? AI가 나보다 작곡을 잘해?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졌어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동차처럼, 자동차가 당연히 빨리 달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것처럼 AI가 나보다 창조를 잘해도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 자동차를 그럼 운전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울수록 더 빠르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더 뛰어난 AI를 어떻게든 잘 가져와서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더 성공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.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근육이 되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. 왜냐면 사냥도 해야 되고 막 근육이 엄청 발달하는 게 이제 생존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고 이게 없으면 사냥도 잘 못하고 좀 지쳐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,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근육들이 이런 분도 이제 세계 1위 부자잖아요. 근육이 점점 굳이 막 엄청 중요하진 않게 변했듯이 인간의 뇌도 실제로도 막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. 금융 이런 쪽에서가 밀려내고 부자고 뭐 현대에서는 이렇게 방구석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뭐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인류가 진화한 것처럼 인간의 뇌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머리 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머리가 아니더라도 근육이 없더라도 그냥 큰 근육인 AI를 잘 가져와서 쓰는 것만으로 이제 성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. 뇌가 엄청 똑똑해야 성공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도 지나서 뇌가 똑똑하지 않아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커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노예 제도 이런 게 있었을 때 귀족이 풍요로운 생활들을 누리고 노예가 일을 해서 이제 귀족들은 큰 노동 없이도 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노예가 이제 AI로 대체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귀족과 같은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는 세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뭐 AI를 뭐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네. AI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. 맞습니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, 이런 기사와 이런 생각들을 풀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